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9입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촬영한 것은 바로 D&D 물. 아, 이 물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앞으로 버전 1, 2, 3 버전이 나올 때마다 더욱 강력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239 바이오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버전에 나왔던 이 D&D 물, 이 물이 말이에요. 아, 정말 놀라운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 이 물을 가지면 집에다가 물 하나 딱 쟁여두시면, 아, 앞으로 외부에서 회식을 하거나, 아,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려고 그럴 때 그냥 물에다가 타서 음용수로 드시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쫙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오늘 D&D 밥을 소개합니다. 바로 D&D 밥. 단백질 밥입니다. 단백질. 여러분들이 간편합니다. 그냥 이것을 전자레인지에다 한 2분 정도 돌려서 먹으면 맛있는 뭐 현미가 될 수도 있고, 현미밥이든 뭐가 됐든 단백질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D&D라고 하는 거. 그래서 D&D 성분과 단백질이 어우러진 당뇨인을 위한 밥이 이제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밥, D&D 밥, D&D 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정말 이 물, 가지고 다니면서 목마를 때 입을 축이면 혈당이 더 놀랍게 떨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식을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피할 수 없으니까 물을 한 병을 가지고 가시는 거야. 500ml에다가 희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시거나 심지어 어떤 중화요리를 먹게 될때 그걸 먹어도 350 가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한 서너 시간 또는 대여섯 시간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드시고, 그런 중화요리를 드시고, 운동을 잠깐 하고, 이 물을 드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쫙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 나도 이제 필요할 때는 외식을 할수 있다. 내가 약을 더 추가하지 않아도, 주사를 더 추가하지 않아도, 나 안정적으로 혈당 관리할 수 있다. 이 부분. 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물을 이용해서 혈압도 관리할 수 있도록 물을 만들었어요. 물 제목은 혈압수예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혈압수. 혈압이 아닙니다. 그 식약처에서 안 돼주니까 식약처 법도 오케이, 특허청 법도 오케이 하려면 그냥 약간의 친숙한 소리 나는 버전, 약간의 무식한 버전 혈압수로 갑니다. 물론 상표 등록도 다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혈압수. 혈압이 높으신 분들, 혈압수. 당뇨, D&D 물. 밥 먹어야죠. D&D 밥. 그전에 우리가 D&D 하나로만 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을 D&D 드세요. 좋은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항상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했어요. 자, 이제 이걸로 밥을 드시고, 단백질 밥을 드시고, D&D 물을 착 드시면, 거기다 운동만 조금 하시면 안정적으로 혈압, 혈당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고 한번 드셔보시고, 아, 지금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과정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우리 회사 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제가 5개씩 드립니다. 5개씩 드립니다. 5개씩. 그러니까 이것을, 다만 5개를 드리는데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D&D를 주문을 하세요. D&D를 주문하시면 이것을 30명에 한해서 이것을 무료로 드립니다. D&D를 여러분들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주문하세요. D&D를 주문하시면서 나 이거 5개 주세요 하면 드립니다. 나는 하루에 막 밥을 나 저기 저두 번도 먹어야 되겠어. 더 주세요 하면 하나 두개더 드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D&D 빨리 주문하세요. D&D 안 주문 안 하면 이게 배달이 안 돼요.
자, 미리 또 D&D 주문해 두시고 이걸로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 물은 아 지금 이게 이것은 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물은 혹시 어찌 될지 몰라서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13일 14시에 우리 회사로 직접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